YS가 사실 박근혜 후보한테 찾아갔을 때좀 냉대한 부분이 있었죠. 연대 7푼이라고 그랬죠. 7푼이라고 박근혜 후보한테 7푼이라고 했는데 7푼이를 일단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니, 또?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직접 지지하신 게 아니라 김연철 부수장이 우리 아버지가 거였다? 지지한다 그러시더라 그랬죠. 그거 지지한 거죠. 아, 그거 지지한 거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허락을 부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JP도 원래 박근혜 후보랑은 그렇게 가까운 적이 아니죠.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예. 그리고 리틀 하나갑, 그러니까 리틀 DJ. 리틀 하나갑. 리틀 DJ 하나갑 전 평화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우, 와 이거 완전 얼마 전에 한광욱 이재우 의원, 네. 얼마 전에 한광욱, 한광욱 씨 대통령 예. 비서실장을 네, 했던 네. 분이죠. 이분들이 다 지지 입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화갑, 리틀 DJ라는 한화갑, 또 한광욱 JP. 이런 분들이 네. 뭐 JP 같은 분이 어째 보수 쪽이니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차했던 분들이 왜 갑자기 지금 박근혜 저 후보를 왜 지지할까 생각했더니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통민주당, 60년 야당의 야당, 여당, 정, 60년 전통의 민주당의 친노들이라 해서 너무 휘저어갖고 본 색깔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함께하기 어렵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럴 바에는 국민 대통합. 그리고 어쨌든 지난 그 2004년이든가요. 박근혜 후보가 저 대표 시절에 김대중, 당시 퇴임 대통령을 찾아가 뵙고 아버지 시대에 가서 사과하고 했을 때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좋아하면서 저 보면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나서 나한테 화해를 요청하는 것 같았다 하는 말씀을 갖다 회고록에도 남기셨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리틀 DJ라는 한화갑 전 대표라든지 한광욱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분들도 큰 어떤 어려움 없이 박근혜 전 후보를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좀 지지. 하게도 나선 게 아닌가. 그게 뭐 김경재 박근혜, 예. 박근혜 후보를 보고 선택한 면보다는 저는 오히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의 진영군에서 싫어하죠. 그 사람들의 활동 공간 자체를 마련해주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친노 이 사람들을 염증 느낀 거죠. 올드보이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봐야 얼마나 독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올드보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자체는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지지해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런 사람 이삭을 주었든 뭐했든 간에 끌어들이는 것은 한 표라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현재 야권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배제하는 분위기를 줬던 이쪽에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대북특검 이후에 이제 호남에 일정하게 진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품어줬는가는 사실 초반에 이제 안철수와 삼자구도가 됐을 때 호남 지지율에서 상당히 고전했던 그런 걸 저는 충분히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역시 그렇게 뚜렷한 행보를 품어주는 행보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저는 조금 그 과거 그런 뭐 이 대북 특검 자금 지원 자금에 네. 대한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섭섭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 때문에 혹은 뭐 그런 섭섭함 때문에 또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소위 그 이 완전히 보수 쪽에 이걸 합쳤다고 보기에는 이번에 그 이 상황이 그렇게 그 뭐 간단한 것만 같진 않아요. 우선 네. 무엇보다도 박근혜 후보의 그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의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게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을 계속해서 갈등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사실 최초로 손을 내민 것이 이제 DJ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사업에 대한 그 이 긍정적인 그런 그 추진 의사 네. 밝혔고 또 그 박근혜 후보가 또 후보되기 전에 그 네.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가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이것이 사실 상징적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였는데 네. 그리고 그것이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일보다 전진하고
그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세력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과거에 그런 정치를 했던 분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는 소위 친노 패권주의가 극에 달한 민주당보다는 이 그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이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참여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지. 과거의 구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한다는 건 좀 대통합 자체를 지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네. 봅니다. 다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주체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판단해 줄 부분이라고 봐주고요. 네. 조금 약간의 의구심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미래를 이야기하고 대통합도 얘기하는데 뭐 몇 가지 사람 썼다가 빠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뭔가 또 한편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과거에다가 고무줄을 묶어놓고 자꾸 나가다가 뒤로 가려는 이런 관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대통합이라는 명제는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과연 국민들로 그 명제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저 김 원장님 말씀하셨던 뭐 썼다의 그 뭐 그 사람 그 아니 뭐 그분, 뒤에 저 뒤쪽에다 거무줄 묶어 놓고 나가다가 뒤로 튕기던 것처럼 자꾸 그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지난번에도 여기 나온 분이 누굽니까? 있죠. 근데 아, 말씀 얘기하세요 방송에. 아니 뭐 아, 김종인 위원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뭐 했다가 이번에는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안대위 그 특위 연장과도 관련도 어제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중수부 폐지 쪽 나와가지고 다른 부분을 네. 오히려 과감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과정 보면 그 부분도 상당히 뒤로 또 튕기려는 이런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너무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뭐 김종인 위원장도 보면 좀 지나치게 너무 독선이 좀 심했고 네. 보면 어떻게 보면 일개 참모가 보면 후보를 흔들려 들었던 부분은 사실은 뭐 김종인 위원장 조금 그 부분은 좀 성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대통합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그동안 달라왔던 수십 년을 산업화 세력하고 민주화 세력으로 남아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데 네. 추구했던 이념이 다른 것을 일시에 합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안대희 그 특위위원장도 마찬가지, 쇄신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뭐 한광옥 씨나 뭐 이런 한화갑 씨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이게 처음에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죠.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것이 있으니까 또 티격태격하게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 이것이 좀 그 국민들이 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다 말이지. 이렇게 보기는 보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작은 뷰다. 이거 크게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옛날에는 DJ 자체도 보수 야당이라 그랬죠, 민주당을. 네. 원래 보수 네. 야당이에요. 네. 원래 보수 야당. 우리나라 원래 보수당 네.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야당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보수 야당이었는데. 아니, 그 원래 민주당 뿌리가 어디입니까? 한민당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성수 씨나 다 보면 전형적인 보수 야당이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보수 야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보 야당이라고도 안 하죠. 아, 그래요? 지금 애매하죠, 지금. 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민주화 체제의 위기라는 게 87년 위기라는 게 과거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여야가 더 이상 여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합이라는 화두 자체가 저는 그것 때문에 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양당 구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때문에 대통합이라는 말이 나왔고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정책을 내어보니까 둘 다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둘 다 비슷비슷한데 네. 그렇다면 결국 인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문제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네. 착하냐에 밖에 남는 거죠.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캠프 측에서 그 박근혜 후보를 이명박 공동 책임론, 이명박 정부에. 그러니까 이명 박근혜, 이렇게 프레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한 말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민주당이 못하고 그,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희, 5.16 쿠데타와 유신의 잔재라고 공격하다가 하루 반 만에 바꿨어요. 네. 이명박근혜 4.11 총선도 썼던 이야기입니다. 아, 이명박근혜. 아, 그럼요. 그때도 썼던 이야기 안 다시. 안 먹혔죠. 안 먹혔거든. 다시 갖고 나왔는데 사실 보면 상당, 이런 거예요. 자기 진영 사람들 놓고 이야기하면 다 환호합니다. 네. 상대 진영들은 화냅니다. 중간은 선거하려면 중도 중간층들을 갖다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2008년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총선 지나고 나서 나도 속고 공천 때 국민도 속았다 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 각을 세웠고 그다음에 2010년에 세종시 수정안 원안 지키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세종시 수정안 결국 본인이 직접 국회에서 6월 29일입니다만은 네. 긴급 현안 발의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좌절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로 보면 거의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머리끄댕이 잡는 수준까지 티격태격했는데
그걸 놓고 이명박근혜 하면 그걸 누가 고지더라.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민주통합당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 정확한 0점 조준을 100% 못하고요. 아. 약간 조금 조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조금씩 참 잘하십니다. 조금 바뀌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것을 정확하게 된다, 예, 정확하게 정비하지 않을까. 그런데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는 0점 조준이 안 되고 있는 거다. 하여튼 네. 몇 가지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로 해야 됩니까? 0점 조준하면 뭐로 해야 됩니까? 제가 하여튼 뭐 그동안은 지금 좀 길기는 한데 지금 최근에는 정권 교체인가 정권 연장인가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워딩이 길어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로 아니 이게 사실은 오늘 안철수 전 후보가 무슨 얘기하면 그건 간단해요. 미래냐 과거냐 간단해요. 아. 근데 안철수는 저 나 혼자 미래다고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문재인 후보 중에서는 참물 처음이 돼가지고 날아가네요. 특히 민주통합당 쪽은요 어떤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선거운동 과정을 지금 국민 다수를 향한 지지를 호소하는 쪽으로 가야지 네. 내부 단합대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좀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근혜 구도 자체가요. 원래 이제 박정희 노무현 구도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의 이제 공과를 들고 나와서 박근혜 후보가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명박근혜라는 게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 동안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좀 뭐 FTA에 뭐 찬성하고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네. 그거는 뭐 민주당도 찬성했던 네. 거고. 절대 행복하게 살지 않았죠. 사찰의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사찰의 대상이기도 네. 했고요. 또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가 원래 여러 정파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잘 될 때는 보시면 민주당의 역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보시면 오히려 야당도 새누리당이 하고 이 교수님도 그러니까 0점 조정이 0점 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프레임이라는 네. 생각을 그럼 뭐가 옳다고 봅니까? 저는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가지 말고요. 네. 네거티브는 뭐 지지자들한테 맡겨놓고 네. 자기들은 제가 볼 때는 미래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그러니까 지향. 미래에 나는 뭘 하겠다. 네. 차기 정권 뭘 하겠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이명박근혜는 사실 이명박근혜를 하려면은 박근혜 후보가 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장관을 했던 원내대표로서 당대표를 했던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친하게 지냈다. 아, 아니면 친하게 지냈다.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현역 의원에 불과한 거였거든요. 네. 정말 동동으로서 공동 아직까지도 이명박 정부인데. 그런데 네. 이명박근혜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할 때 선거 나왔던 캠페인이었어요. 그게. 네.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가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박근혜 후보의 지지 유세. 거기에 대한 또 고마움의 표현이 이명박입니다. 네, 우리 홍 교수님 정리. 네, 전시관이 나댔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자기들이 자승자박한 겁니다. 왜 계속 유신 뭐 이거 그 과거에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을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네.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이명박근혜 했는데 별로 냉담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후보 입만 바라봤는데 그것도 오늘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십 며칠 남겨놓고 17일 남았나요? 지금 상당한 위기일 겁니다.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 말에 동의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미래에 무슨 희망을 줄 거냐? 뭘 가지고 희망을 줄 거냐? 그런데 박선우 대변인은 본인이 그 당연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캠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규정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영점 조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유도하는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아 그걸로 해라 계속. 오, 예. 그래가지고 총알이 싹싹 빗나갔지. 총알이 빗나갔나. 국민은 그게 핵심이 아닌데. 자 그러면 민주당의 조언 한마디 해줄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미래밖에 남은 게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과거에 그 민주당의 그 원조 민주당 세력이 지금 자꾸 떠나가는 이런 네. 이런 마당이거든요.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쪽으로 네. 상대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야권 연대의 경우에 심상정 대표 전 후보하고 합한 문제보다도 그렇죠.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자체를 왜 끌어안지 못하는가 그렇죠.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